종아트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종아트TV에서는 교회 맞게 리더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이시면서 안산제일교회 음악감독 및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이신 이영만 지휘자님을 모셨습니다.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뵙고 싶은 분이었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까지 내려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찬양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무실 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몇 달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네네. 연습 시간도 없이 이제 예배 전에 15분 정도 하고 네네. 그래서 조금은 상황이 나아져서 공개된 오픈된 장소에서 저희들이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연습을 더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이것도 뭐 고난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럴 때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마음들이 다 이제 참 강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것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사실은 찬양대를 못하게 하는, 찬양을 못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하신 예.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행 사역자들이 빨리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중화TV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는 교회 음악계 리더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어서 먼저 교회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양대 지휘는 서울대학교 학부 시절인 93년부터 네.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찍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네. 고등학교 학창 시절부터 합창단과 찬양대를 하시면서 네. 이 음악가의 꿈을 키우셨는데요. 처음 찬양대 지휘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 그리고 네. 찬양 지휘를 했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너무 오래된 얘기다. 오래된 얘기다. 가물가물 합니다만은, 네. 사실 제가 학부 시절에는 그 합창보다는 네. 이 오페라 연출 같은 게 조금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문호근 잘 알죠. 네,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신 예. 고 문호근 선생님께서 독일에서 귀국하시자마자 이제 강의를 맡으셨는데 정말 그때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한테. 예, 예. 그래서 오페라 연출이란 게 사실 하나 음악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예술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예, 예. 제가 뭐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작곡가 선배가 네.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좀 저기 교회 지휘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전혀 뜻이 없었는데 제가 예,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진짜 이건 그냥 알지도 못하고 시작했는데 기껏해야 학교에서 그 지휘법 시간에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도 뭣도 모르고 배웠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하려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이 자체가 뭐 앞에 서서 지휘하면서 한 20-30명 되는 조그만 교회였지만은 예. 제 모습에 제 지휘에 따라와서 노래하는 그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매력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때는 이제 지휘를 배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휘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 어깨 넘어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그 창덕궁 쪽에 그 이제 옛날 주택가 안에 예. 서울중앙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옛날 그 한옥 2층 집 큰 집을 이제 교회로 개조해서 썼어요. 그래서 아래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이제 식당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실 몇 개 해서 아주 아기자기 가족들만 있는 네, 교회에서 네, 네. 제가 교회에서 그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동네가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는데 그렇겠죠. 제가 이제 지나가 봤는데 이제 그쪽 동네가 다 이제 다른 쪽으로 다 바뀌었고 네. 옛날에 있던 집들이라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나성영락교회 굉장히 유명한 네. 교회죠. 네. 지휘자로 섬기면서 남성합창, 여성합창, 유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 등
여러 합창단과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서 다양한 레퍼토리를 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미국에서 찬양대 지휘자 사역과 합창 지휘자 활동 하셨던 걸 좀 소개를 해 네. 주셨으면 뭐 너무 방대한 활동을 하셨던데 뭐 이렇게 뭐 많아도 사실은 이렇게 뭐 크게 영향가 있는 거는 말씀드릴 게 많지 않은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유학 간 곳이 달라스, 텍사스 예, 달라스라는 지역인데 예. 학교는 그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차로 북쪽에 있는 예.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지휘를 이제 선교 침례 교회라는 달라스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그 달라스 여성 한인 여성 합창단이 예.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지휘를 제가 이제 객원 지휘를 하다가 지휘를 맡게 됐어요. 맡게 되다가 보니까 여성들만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는데 네. 장점이란 것은 이제 화합력은 상당히 좋고 이동성은 좋은데 이제 뭔가 음악적인 결과물이 부족함이 좀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유학생들 중에서 성악을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지휘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솔리스트 겸 그래서 뭐 차비라도 좀 챙겨줄 수 있는 제안을 했더니 그때 단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그때는 남성들이 우리 유학생들과 또 일반인들과 예, 포함해서 달라스 메스터 코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LA 와서 나성영락교회 이제 지휘자로 있었는데 나성영락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뭐 미주 안에서 제일 큰 그 이민 교회였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 교회 성가대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뭐 매년 뭐 오라토리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죠. 그래서 뭐 메시아도 연주하고 이렇게 네.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앞에 네. 지휘하셨던 분들도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정말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거쳐가는 그런 교회였고요. 예. 그 LA 지역에서 제가 이제 합창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남성 합창단이라 남성 합창단을 지휘했는데 물론 선교적인 성향이 있는 예, 예, 합창단이었는데 그 합창을 데리고 이제 방한 한국 이제 방한 연주도 했었고요. 야, 또 뭐 거주 연주도 많이 했었고 또 남가주의 권사성가단이라고 또 있었는데 네, 네, 네. 권사성가단은 뭐 권사님들이니까 그냥 뭐 사실 뭐 음악적인 면은 사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냐 생각할지 예, 모르지만은 예. 아주 정말 그 20대 청년들 못지않는 그런 열정과 음악성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음악회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는 국내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군데 다니고요. 재밌는 시간 많이 가졌고 또 그 LA 시절에 기억나는 것이 제가 그 라디오 코리아라는 예. 방송국 있거든요. 하셨더라고요, 예, 방송국에 예. 그 이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한 2시간씩 굿모닝 클래식이라는 아. 그 방송을 진행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때는 이제 그 제가 선정한 음악들을 틀어주고 했었는데 그 지역을 방문한 이제 한국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최연수 교수라든지 김청자 예. 교수라든지 예.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분들 또 지역의 이 그 미주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한인 음악가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 음반도 틀고 하면서 예. 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유학 가가지고 아주 멋진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2018년부터 안산 제1교회 음악 감독과 지휘자로 지금 섬기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재밌는 CA 챔버 콰이어라고 하는 네. 장단도 하고 계시고. 예, 예. 근데 또 재밌는 건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에는 이제 그 음악 감독들이 예, 예, 많으시죠. 예, 예, 예.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그 인천 시립 합창단의 김종인 선생님도 그 미국 현지인 교회 음악 감독을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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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은 좀 큰 교회는 음악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음악 감독이라는 제도를 교회에서 도입한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별한 그 직분을 네, 가지고 계셔서 예, 좀 여쭤보고 예,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역할이 그, 뭔지도 예. 아시고요. 근데 감독이라기보다도요. 네, 네. 감독이면 감독이라면 디렉터인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뭔가 그 결재권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 우리 안산제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네, 네. 또 음악 담당하시는 이제 행정 목사님이 따로 계세요. 그러시겠죠. 그런 분들이 사실 큰 비전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런 것을 제시하셨고요. 예, 예. 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 있는 음악 감독, 음악 목사님들의 역할하고 동일시하면은 한국 교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 위주의 담임 예. 목회자 위주의 어떤 목회 철학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다른 지휘자들의 어떤 대변자 역할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큰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저 상의를 한다든지 예, 예.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음악 감독 거창한 타이틀이라 사실 제가 이게 뭐 저희 감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예. 뭐 그런 정도의 아주 그 감독이라는 직책에 걸맞는 역할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중재자라든지 예, 예, 아니면 예, 전문적인 예. 조언자 이런 아. 정도의 역할인데 저는 이제 그 정도 역할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의 어떤 예, 변화, 예, 그런 예.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적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도입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역할도 좀 확대되고 예, 예,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부담스럽게 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왜냐하면 예. 교회마다 예. 지휘자가 한두 번 있다 그래도 한 번은 뭐 음악 감독을 한 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예.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 그것도 이거 순환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란 것이 아주 엄청난 무슨 뭐 교회 사무실을 둔다든지 이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쉽게 네네네네. 우리 이번에 좀 뭐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마다 부담 갖지 말고 예예. 지휘자분이 여러 분 계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음악 감독 시스템을 좀 하면 저는 지휘자들도 좀 자부심 더 느끼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왜냐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에 의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예, 예. 거죠. 자부심도 느끼고 격려도 네. 네네네. 되고. 교회들도 상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C.H. 챔버 콰이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좀 약간 특수합니다. C.H. 챔버 콰이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거든요. 네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했어요. 아하. 그때 중등부, 고등부가 중등부, 고등부가 아니라 CA 중등부, CA 고등부였어요. 근데 CA가 아. 뭐냐면 Christ Ambassador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들. 아, 예, 그래서 멋진 일입니다. 멋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찬양대를 했던 동문들, 고등부 성가대 했던 동문들이 저희 선배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그렇겠죠. 거기 만나서 결혼한 친구들도 한 다섯 쌍쯤 돼요. 그 이분들이 너무 찬양하고 합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만든 것이 CA 챔버 콰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남짓하거든요. 근데 뭐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노래하고 자발적으로 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아무런 그런 사심이 없는 아름다운 모임. 야, 부럽습니다. 예. 네. 야, 그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인터뷰했던 이상길 장로님 그리고 박신화 장로님 이 섬기시는 지구촌 교회나 서울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요 찬양 대원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영락교회는 180명, 네네. 그리고 지구촌 교회는 150명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립니다만은 한 30명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찬양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네네네. 됐었습니다. 마스크도 착용하고 지금 안산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거기도 찬양 대원들이 많죠? 예, 저희도 뭐 한 100여 명 뭐 이렇게 넘은 정도도 하는 있는데 저희도 이제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40명 안팎의 그 대원들이 나오는데 물론
뭐 마스크 쓰고 네.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 예배 후에 연습은 없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그룹을 나눠서 네. 한다고 그랬는데 예. 보니까 그것도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좀 계셔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오픈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일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는 분은 이제 못 나오시는 거죠. 못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시고 네네. 그래서 그 변동이 매주 조금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그 정도 그래도 그만큼의 그 이론을 가지고 찬양한다는 것이 네, 감사한 따름이죠. 네네네. 예. 그 서울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프로필 보니까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셨고. 네네. 제가 그 러시아에서 17년 모스크바에 살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잘합니다. 네. 그 동네. 예, 예. 제가 이름 들었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네네. 니콜레비치. 예, 네. 예.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건너가서 북텍사스 주립대학, 예, 예. 그리고 시카고 미국 음악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네. 그 유명한 핸델의 그 이집트에 그저 네. 이스라엘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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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네. 나오는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논문 주제로 해가지고 네, 논문을 네, 쓰셨더라고요. 네. 배움을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 이태리, 미국 이렇게 네 개 나라에서 하셨는데 결국 최종적인 학위는 미국에서 받으셨어요. 네, 네, 네. 어떤 그런 그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사실은 이제 아까 제 청소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지휘를 시작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졸업하고 이제 지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그 좀 기관이라든지 네네. 또 그런 거를 찾다가 이제 이태리도 갔다 온 거고 네네. 이제 러시아도 갔다 왔는데 러시아에 갔을 때는 제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 학교, 차이콥스키가 졸업한 학교. 예. 그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 가슴속에 있는 예. 꿈 같은 일이네요. 예, 예. 정말 예. 영광스럽고 아주 예.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니콜라이비치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너 합창, 너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레슨 받은 게 지금도 이제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레슨을 그런데 피아노 두 대를 놓고 레슨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가운데서 있으면은 뭐 이쪽은 뭐 합창 이쪽 오케스트라 예. 이렇게 해서 큐를 주는 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보통 레슨 받을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피아노 한 대 있으면은 뭐 오케스트라도 오케스트라는 자기가 이제 이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예, 예. 뭐 이쪽 저쪽 하고 이제 합창 위주로 하는데 그분은 동일시 하면서 지휘를 저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야, 참 특이하고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콜레비치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순수하죠. 아기 같은 분이셨어요. 너무 아기 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한인 학생들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보리밭을 불러줬는데 예, 예, 예. 그 노래 내용이 뭔지는 모르시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에 진짜 천상 예술가시구나 하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고요. 이태리에서는 이제 제가 로렌스 피꼬라는 이태리 사람하고 네, 네. 스미리도프는 불가리아 교수였어요. 이제 두 분이 극명하게 이 음악적인 접근법이 다른데 피코라는 분은 이 지휘 동작에 상당히 비트 그, 테크닉. 예, 예. 지, 그러니까 비트 테크닉에 네네. 굉장히 그 뭐랄까요 중점을 두는 그런 지휘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게, 여기는 작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템포의 조절, 아고기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그래서 그분은 거의 바톤 테크닉만 예, 가르쳤어요. 네네. 예, 로렌스 피코란 분은 거의 분석적으로 가르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두 분이 상당히 그 아주 극단적인 다른 스타일의 지휘법을 이제 가르치더라고요. 예, 배우신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았죠. 너무 아니, 좋았는데 예. 이제 사실은 이게 로렌스 피코한테는 지휘 패턴에다가 조금
그 이태리의 음악에 대해서, 이태리 합창 음악, 오페라 합창 음악에 대해서 좀 배움을 받고 싶었는데 그런 건좀 부족했고, 스미리도프라는 분은 조금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음악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또 이제 갈급함도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내 성적에 맞는 저의 그 어떤 스타일에 맞는 음악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미국 쪽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미국 합창단들 내한한 것도 여러 번 들어보고 또 뭐 이렇게 미국 지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해보고 하면은. 미국 쪽이 좋지 않겠나 해서 미국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넓고 깊은 학문의 그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미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됐죠.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미국 내에서 합창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주신 대로 러시아와 이탈리아와 미국 뭐 대단한 스승들에게 배우셨는데 학문적 차이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좀 부연하자면 학생들이 이제 어느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의 음악적인 바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에 가시고 싶어하는 분들은 뭔가 자기가 뭐 무슨 피아노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것이 특출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지휘 배우가 쉽게 이렇게 학문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차이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선택하기에 좀 편하지 않겠나. 아무래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라토리오라든지 이런 그 바흐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세계적인 작곡가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 스펙트림이 너무나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집 합창만 하시는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늘 공부해야죠. 이제 김해 시립합창단을 무려 8년을 지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 시립합창단 지금 5년째 상임으로 계시죠. 네네. 쉽지 않거든요. 보통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휘자들이. 네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상임 지휘자로 지휘봉을 잡고 계시는 그래서 이게 비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제 생각에는 좋은 단원들을 만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참 지금도 굉장히 제가 럭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해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참 좋은 단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인천시립 합창단 단원을 제가 몇 년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휘자고 너희는 단원이고 이게 아니라 제가 단원이었었기 때문에 지휘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단원들이 입장. 어느 정도 생각하고 어느 입장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100%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쯤 되면 애들이 피곤하겠다. 이쯤 되면 경험치가 쌓여 계시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거 하면 불만이 많겠는데 뭐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을 하면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좋은 단원들 그다음에 좋은 그런 환경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까탈스럽거나 아주 특별하지 않은 공무원들 만나는 것도 행운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을 말씀 대답까지 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스승도 그런 말씀을 늘상 하셨습니다. 좋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합창단에서 반드시 멤버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인천 시립 합창단도 계셨고 미국에 공부하실 때도 합창 활동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베이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유, 좋은 지휘자라 되려면 아직도 멀고도 멀었습니다.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뭐 과찬의 말씀이시죠. 어쨌든 간에 그 한국 합창계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실 이제 핵심
지휘자이신데요. 아유, 또 괜찮은 말씀이십니다. 그 인천 남성합창단 지휘자를 대학 졸업하신 다음에 시립합창단 멤버실 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시립합창단을 이제 끝나고 제가 사임하고 나서 제가 네네. 맡았죠. 그렇게 지휘를 하셨고 네. 다녀오셔가지고 10대 지휘자로 또 취임을 하셨어요. 네네네. 이런 케이스는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네. 않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 인천 네. 시립합창 아니 인천 남성합창단은 굉장히 유서 깊은 합창단이고요. 네. 71년에 네. 창단을 했고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5년, 76년 총무를 했고 뭐 인천에서 활동을 제가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지봉을 잡게 된 이제. 사연을 내가 꼭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네. 분들이 이렇게 다 지휘를 해오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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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것도 좀 말씀해 네. 주시고요. 처음에 94년도라고 기억됩니다. 예, 그때 이제 예. 맡게 된 계기는 그때 제가 인천에 살았습니다. 아, 그때 사실은 인천이 제 고향은 아닌데 네, 네. 그때 교회도 인천에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그때 뭐 집을 하나 분양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유학하기 전까지 살았거든요. 살면서 그때 이제 제가 여성 그 인천 여성교합창단이라고 지휘를 예,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이제 어느 날 그 인천 남성합창단의 회장님, 그 단원 중에 예,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번 만나자. 그래서 예, 예. 만났는데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남성합창단을 맡아달라. 그렇게 대뜸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뭐 남성합창단이 워낙 잘하는 합창단이고 또 전통 있고 예. 또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 그때 제가 맡게 됐죠.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저한테는 남성합창단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음악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교회 찬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면은 눈물이 흘러날 정도로 예. 그 감동적인 화음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참 매력적인 합창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가면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예. 갔다 와서 2006년도에 귀국을 해서 제가 이제 다른 활동을 이제 하다가 2013년도인가 2012년도쯤에 또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그때 같이 했던 분들 중에서 네, 네. 몇 분이 아직도 저랑 이제 교류를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뭐 여기 그 제주도 사시는 심영구 씨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또 이제 지휘자를 구한다 그러니까 추천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모르는 회장님과 총무님은 몰랐던 분들인데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13년부터 다시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지금 그 20대 초반부터 그 합창단을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연습 끝나고 지하도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카펠라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예, 그걸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조용히 있어서 이렇게 예, 보고 예, 예, 예. 그때의 그 노래했던 20대 그 노래했던 그 이제 남성 합창했던 그런 느낌들이 평생 동안 이제 이어오고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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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제가 속했던 20대 속했던 합창단의 지휘자님을 제가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제가 읽은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휘자는 영감을 주는 리더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합창은 소리의 미학이기 때문에 소리가 중요하죠. 그 중요하지만 단원들의 소리가 녹아있는 화합된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또 지휘자와 단원의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닌 같은 것, 네. 같은 것을 바라보는 러닝메이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우리 지휘자님의 그 합창에 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찬양대와 합창단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좀 네네.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뭐 합창단의 이야기를 벌써 네. 말씀하셔서 네. 뭐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보통 음악을 분석할 때 네. 크게 두 가지로 보지 않습니까? 네. 거시적인 분석, 근시적인 분석, 마이크로
애널리시스, 뭐 마크로 에너스 이렇게 하자, 말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휘자 영감을 주는 리더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음악을 처음에 어떤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파트도 알아야 되고 뭐 음정도 뭐 박자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나침반 저 내비게이션 같은 지휘자가 돼야 됩니다. 아주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전부 다 융합시켜 놓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는 이제 방향성만 제시하는 지휘자가 돼야 된다. 그때는 정말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방향, 같은 방향을 보는 나침반 같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걸 저는 항상 이렇게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모토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원들에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 점점 느낌과 그 음악이 주고 있는 영감 그런 것들을 당신들도 나랑 똑같이 느껴서 그런 것들을 관객한테 전달한다. 그것이 바로 블렌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 당신들하고 나와 블렌딩이 되고 너희들끼리 블렌딩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관객들하고 우리 음악이 공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블렌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영감을 주는 리더라는 것을 그런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침반으로. 그리고 서로 블렌딩 되면은 관객들하고도 블렌딩 된다. 이것이 이제 합창의 어떤 뭐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찬양대 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연습을 열심히 하자. 근데 연습을 많이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연습을 부족하게 되면 지금 아침에 연습을 부족하게 하면 올라가서 찬양할 때 그것이 그냥 리허설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 2천 명 앞에서 아주 값비싼 리허설을 한번 하고 내려오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은 그때서야 이 찬양을 아 이제는 좀 이해가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연습을 항상 예배같이 우리 찬양대실에도 이렇게 붙여놔요. 연습의 시작이 예배의 시작이다. 예. 그렇게 해야지 올라가서 예배가 되지 연습이 부족하면 올라가면 그냥 연습이 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 찬양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저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평생을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성경적 찬양론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제가 그런 말을 3강인가 4강에서 얘기했었는데 찬양은 연습이 없다. 음악은 연습할 뿐이지만 연습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걸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예, 현장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같은 맥락인 것 네,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아,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한국 교회 음악계의 리더로 또 합창계의 리더로 이영만 지휘자님의 행보가 많은 교회 음악인들의 기대에 받으면서 지금 아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과분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 과분한 말씀이라고 그러시지만 이제 저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저보다는 좀 아래시니까 네. 이런 이제 리더로 이렇게 그 영역을 확장하게 가시는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드려야. 이렇게 더 큰 리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지금도 뭐, 뭐 대단한 리더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음악계에 대한 지휘자님의 생각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한국 교회 음악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같은 것들을 지금 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방향성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예. 아유, 근데 뭐 너무 과분하게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자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시대에 사실 합창 지휘자와 찬양대 지휘자로서 굉장히 사실은 좀 불안감과 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그렇습니다. 점점
느껴지는 것이 이게 그 저희 시만 해도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을 뭐 한 20% 삭감하겠다, 30%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그 그냥 이제 연주를 전혀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일부러 연주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제 깎일 수밖에 없는. 저희 시만 그러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이러면 참 걱정이거든요. 다른 데라고 예?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네.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모 시립학 전단에서는 단원이 많이 부족한데도 뽑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 합창단 시립합창단 시립단체가 시의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요즘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연주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에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더 큰 부담으로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그 우리 단원들과 합심해서 단원들과 지휘자가 자기 앞에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보면서 과연 우리 내가 있는 지역사회에 얼만큼 화합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거기다가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지역에 있는 뭐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자꾸 연결해서 사회 공헌, 사회 맞습니다. 어떤 그런 사회 기여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지 않으면 시립합창단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겠는가 하는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크게 맞습니다. 느껴지는 그런 시대고요. 그다음에 찬양대에도 비슷한 맥락인데 요즘에 예배가 자꾸 이제 전통 예배에서 이제 열린 예배, 이제 시커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어떤 과도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회 예배도 이제 전통 예배와 그 열린 예배가 상당히 좀 예, 섞인 그런 아주 그 찬양대도 있지만 앞에 찬양 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임례송하고 봉헌송, 축도송 같은 거는 다 같이 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가 편곡을 해서 우리 찬양대는 4부로 하니까 화음을 넣어주고 이제 찬양팀은 멜로디를 한다든지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또 밴드가 같이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웅장함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긴 한데 한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전통적인 예배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되면은 찬양대도 이제 지휘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누리는 지휘자가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앞서가는 그다음에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휘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음악계와 또 합창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 이영만 지휘자님을 모시고 지휘자님의 교회 음악인으로서의 삶과 합창 지휘자로서의 삶을 다는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